예. 기태야, 이거 뭐냐? 저건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공부 안 하네. 잘 모르겠다. 뭐죠? 시턴즈. 시턴즈 온 더 컴퓨터. 철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지만. 예, 그 다음, 여기나 이건 뭐니? 이걸 잘 모른다. 알아요. 택스 아웃, 투 아웃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니까 네,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수민아 이건 뭐냐? 유쇼드 액티비티. 너희들은 그 활동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모둠으로 어디서? 학교에서 액티비티즈. 헤이 지훈아 이건 뭐니? She put 아시네. She put her books back onto the bookshelf. 왼쪽 북시하고 가면 되겠죠. 아니 아까 그게 또 기태야. 아쌤 이거 안 해. She lists a few word article. 그렇죠. 아티클이 뭔데? 기사요. 그럼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형? 당연히 복수형이죠. a few가 몇 개라 했으니까 articles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예문은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영양풀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 알려줘. 오케이. A situation in which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or being done. 이 여기다 뭐지? 근데 아니 그건가? 시는 모르면서 decide? 딱 봐도 명사일 것 같은데. decide는 동사라서. 잠깐만. A situation in which 어? 뭐죠? activity 활동이죠. 활동 상황이랍니다. 상황.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많은 일들이 뭐하는 중이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활동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a complete piece of writing that is part of newspaper, magazine or other media. 나 뭐죠? 아티클이죠. 그러면 complete가 뭐지? 완성하다도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시냐? 어떤 완성된 하나의 글 그런 글인데 어떤 모임, 모의 신문이나 잡지나 또는 다른 미디어의 아티클. 네, 뭐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다 뭐 라디오 뭐 이런 것들 다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to make a choice는 뭐야? decide, choose겠죠. 맞습니까? 결정하다. 그 다음에 볼파크죠. 쉽죠? 그 다음에 아니 수진이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헷갈린다.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의견을 표현하는 게 힘들지. 의견을 표현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될 수 있는 건 많은데. 코멘트. 아, 야,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오케이, 잘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자, 계속해서 어디 할 차례냐면 여기 할 차례 맞네? 투. 자, 다시 한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 뭐 하다가 여기 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대아파트를 수업하고 있었고요. 대아파트에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a concert. 계획도 답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랜이란 여기에서 조금 장난친 거는 뭐가 있었냐 다시 조심해야 될게 플랜이 계획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명사도 되기 때문에 What are you planning to do?라는 표현도 있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전치사 for가 붙는다라는 거 뭐를 위한 계획 Plan for 뭐 뭐를 위한 계획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What are your plans? 해내고 What do you plan? 도 된다 했어. 플랜이 그것도 마찬가지. 플랜이 지금은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 지금 명사로 쓰니까 너의 계획은 뭐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What do you plan? 해서 무엇을 계획하니?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장난질하기 좋은 건 뭐냐? 여기에 are가 오느냐? 아니면 do가 오느냐에 따라서 What are가 왔으니까 What are your plan? 여기 명사로 써 너의 계획도 해야 되겠죠. 만약 What do 했으면 What do you pla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갖고 장난질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m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nothing special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충고 무하기, 무하고 답하기, I lost my cell phone, what should I do?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이거는 뭐 중2 때 했던 거죠. 중2 때 뭐 해야 될까? Well, I think you should 이렇게 해서 자신의 뭐 의견이라든지 충고 뭐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명령문으로서 우리 충고하는 거 1년 있다 왔어요. Try, 뭐, go to the lost and found firs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You should go to the lost and found first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I think 여기다 얼마든지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in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뭐, 이거 대신에 in my opinion 이란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In my opinion 여기다가 in my opinion, I think 빼버리고 in my opinion 쉼표 You should try 이런 것도 in my opinion이 뭔 뜻이에요? 내 의견으로는 이 뜻이죠.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여기에 충고 구하기 답하기에 답 구하고 답하기에는 뭐지? 이게 파트가 대화 파트지만 이 안에 문법도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자, 이거 두 개는 무슨 의문문이라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직접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들 이거 What 이거 끊어있게 하면 What can I do?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What should I do? Can I do? Should I do? 전부 다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주어랑 동사의 일부분이 위치를 바꾸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What do you think I should? 이거 통째로 맨날 이거 서술형 문제 나온다 했어요. 이거 이건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Do you think하고 What should I do를 합치니까 얘랑 I should what I should do 일단 얘랑 위치를 바꿨는데 think 동사가 있다 보니까 what이 앞으로 나와서 what do you think should I do가 아니고 I should do 된다. 이거 어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얘도 뭐 what should I do with this 같은 그다음에 얘도 tell me 더하기 what should I do가 있죠. 이것도 간접 의문문 그다음에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전부 다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된 어순을 좀 주의하겠습니다. 문법적인 것도 들어있다 했어요. 그래도 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라든지 can you give me some tips 같은 것도 있다 했고요. 중고할 때 I think you should 뭐 in my opinion 중표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런 것들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봤지? 그래서 충고 묻고 답하기 좀 긴 대화입니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남자 여자 일단 대화를 하는데요. 일단 여자가 뭐라 그래요? Why do you look so tired? 하겠죠. Why do you look so tired, Jason? 그랬더니 잠깐만요. 준비 좀 해놓고요. 누가 대화? I will shop for the other one. Why do you look so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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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o you look so tired?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tired 한 why? 라고 물었으니까 뭐 여기다 because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Because I played computer games since by다 until이다
뭐뭐까지죠. 2시까지니까 사실은 뭐도 되고 why도 되고 until도 되는데 명인이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주신 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until이죠. until 2 in the morning 새벽 2시까지. 자, by도 by 2 in the morning도 새벽 2시까지고 until 2 in the morning도 새벽 2시까지인데 왜 until일까 라는 거 좀 이따가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왜 by가 아니고 until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Because I played computer games until 2 in the morning. 남학생들이 이런 짓 잘하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2 in the morning? 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예? Yeah? I'm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안 되겠죠. I can't focus in class. Focus는 영영풀이를 열심히 본 친구는 focus가 무슨,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I can't focus. 이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class는 in class라는 이 말과 in the in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합시다. woman이 그 다음에 뭐 남자애가 그러죠. two in the morning. Yeah, I'm so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겠네요. 뭐라 그래요?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until 그렇죠. late at night죠. until late at night. until late at night. 통째로 외워둬야 할 표현이겠죠. until late at night. 그러니까 until late at night. 밤늦게까지 라는 표현이죠. you really shouldn't. you really shouldn't. 뭐 don't play 이런 것도 되겠죠. don't play computer games until late at night.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I know but I can't stop. what do you think? Should I do? 하면 안 되죠, 그쵸? I should do.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주의를 줬던 그 어순이 통째로 외워놓으라 했습니다. 이 표현 전부 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5 더하기 뭐가 됐다라는 거하고 같이.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를 합치다 보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Well, I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So, I play computer games. 그렇죠. 덜 자주, less often. 자, less often의 반대말 좀 얘기해 주시고요. I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So, I play computer games less often. 예,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Really? 그랬더니 여자애가 예. Why don't you try it? Why don't you try it? 이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Why don't you try it? 남자애가 오케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쭉 봤는데 일단 전체 내용 파. 남자 여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여자아이가 일단 남자애가 어떤 뭐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겠죠. Why do you look so tired?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남자애 이름은 나오네. 남자애 이름은 제이슨이네요. 근데 제이슨이 피곤했던 이유는 Because he played computer games until 2 in the morning. 새벽 2시까지 컴퓨터 게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수업시간에 왜 말하고 왜 왔을때만 표정을 좋아하고 그런 말하고 중요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네, yeah, in the morning, 새벽 2시까지라고, I'm so sleepy. 그래서 남자애가 졸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I can't focus in class.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자꾸 졸리겠죠? 특히 뭐 청소년기에 수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뇌 발달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되는데,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 잔소리 막 하는 이유는 쉬운 플라이더니가 함께 놀아야겠나 늘 반복하죠. 안 돼. 알지만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알지만 I know. I know는 I see하고의 차이점 뭐 알 겁니다. 그렇죠. I know하고 같은 게 아니고 I see의 뭔가 느낌의 차이점이 있죠. I see하고 I know하고 느낌이 다르죠. I know but I can't stop. 아까 얘기했고 stop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가. 멈출 수가 없어. 자, 중요한 배틀, 이따 배틀 드릴 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 충고 구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넌 생각하니? 그랬더니 충고를 해주고 있죠. Well, I use computer games, I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얘의 솔루션은 뭐다? Use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근데 여기는 뭐 어떤 분은 폰으로 하니까. 그쵸? 우선 폰으로 하니까 뭐. 컴퓨터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폰이. So I play computer less often. 그래서 덜 자주 사용한다. Less often 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정말 그러네. Why don't you try it?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으로 드리니까 했던 거다?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지. 마찬가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Why don't you try 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네. 뭐 특별히 뭐 헷갈리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뭐 남자의 고민은 무엇인가? 게임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의 그 뭐야 해결책은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에서 부족합니다. 라는 게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먼저 by하고 until의 차이점. by 2 in the morning. 무슨 by 2 in the morning? by 2 in the morning도 뜻은 뭐 새벽 2시까지고 until 2 in the morning도 새벽 2시까지인데 차이점은 뭐다? 자, by를 쓰는 건 이럴 때죠. 나는 거기 2시까지 갈게. I'll be there by 2. 됐습니다. 그래서 by는 by를 썼을 때는 그 시점에 그 행동이 끝났을 때 됐습니까? 더 이상 그 시간 이후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by를 쓴다. 뭐 내일까지 숙제를 내라 이런 거 할 때 You should hand in the homework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 이후로 더 이상 어떤 기한 이후로 더 이상은 뭐 하지 않겠다. 그 전까지 끝내라 라는 느낌일 때 뭐 쓴다? by를 쓰고 여기는 뭐 새벽 2시 될 때까지 게임을 새벽 2시 딱 가르쳤을 때까지 게임하고 있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느낌일 때 뭐 쓴다? until 쓴다. 됐습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둘 다 해석은까지인데 어떤 영어적 영어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도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focus의 뜻이 I can't focus의 뜻이 난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focus 같은 말이 뭐죠? keep 그렇죠. pay attention. okay. pay attention to까지 같은 말 찾고 싶으면 focus on이죠. 이때는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쓰는 전치사들입니다. 얘들이 자동사기 때문에 pay attention to, focus on the class, pay attention to the class, 수업에 집중하시오 이런 표현이죠. pay attention과 focus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in class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를 주면 in class는 절대로 교실에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교실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thing이야, idea야. 다시 말하면 얘 보통 명사야, 추상 명사야 이거죠.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얘 무슨 명사? 당연히 추상 명사. 뭘 보고 추상 명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어나 더가 없죠. 자, 자러 가다가 go to a bed야, go to the bed야, go to bed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침대를 침대의 용도가 뭐야? 자는 거죠. 그렇죠? 자는 건 물체야, 아이디어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물체야, 어떤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 뭐야? Go to school이죠. Go to a school 틀리고 go to the school. 그래서 여기에 어나 너가 없으면 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교실 안에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난 교실에서 집중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이다. 이거는 추상명사란 말이야. 물질명사가 아니고요. thing이 아니고 아이디어란 말이고 We should 금지하고 있는 거죠. We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until don't play computer games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금지하는 표현들은 이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 됐습니까? 밤늦게까지 until late at night. 자, I know 하고 I see 느낌의 차이점. I know는 어떻게 쓴다? 그렇죠. 네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 잔소리 하지 마라는 느낌이고 I know는. I see는 어떻게 쓴다? 그렇죠. 네가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라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I see. 오, 알겠어. 이런 느낌이고 I know는 나도 알아. 이런 느낌이다. I see가 아니고 I know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적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 know 대신에 I see 써놓고 밑줄 몇 군데 쫙 닦아놓고 다음 좀 흐름상 이상한 것을 보이세요. I know. 나도 알아. 잔소리 하지 마. 됐습니까? But I can't stop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But I can't stop
play computer games, playing computer games, to play computer games. 이게 뭐예요? playing computer games죠.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스탑은 누구처럼? 스탑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자, 저 뭔가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뭐 얘기할 내용은 그건 거는 알죠. 뭐 얘기할 건지. 스탑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디 이동하다가 멈추다.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부 다 멈추다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학생들은 구분을 안 하지 않는데 이건 분명히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은 간단한 예문 하면 I stop to see the sign. I stop to see the sign. 이 두 문장의 차이점. 오케이, 끊어있게 하면 끊기는 거 똑같네요. I stopped to see the sign. I stopped seeing the sign. 얘부터 먼저 하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맞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try는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야. try to do도 what에 대한 대답, try doing도 what, 목적으로서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stop은 내가 이 경우에 stop 뒤에 to do는 여기에다가 뭘 끼워 넣을 수 있어? 여기다 뭘 끼워 넣을 수 있어? in order나 so as를 넣을 수 있고 in order,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뭐 했다? 어디 가다가 잠깐 멈췄다. to see 불간판을 한번 보기 위하여. 얘는 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으로 내려진 문장. 당연히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렇죠? 부어 동사 이외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경우. why did you stop? 하지만 stop은 이 stop은 나는 뭐 했다, 멈추었다, 무엇을 멈췄니? 간판 쳐다보 온 것을. 그래서 이 녀석은 stop에 무슨 으로서 온 것이다? 목적으로서 온 것이다. 아,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으로는 동명상황을 가질 수 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but I can't to stop이 아니고 I can't stop to play가 아니고 I can't stop playing computer games. 됐습니다. 나는 게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자, 그 다음 배틀.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명예 바꿀 수 있을지 뭐? What should I do? 문장은 이해하죠? 또?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과거에 뭘 할 수 있었을까? 아니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맞잖아요. 또 다른 거 바꿨을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바꿨을 수 있는 것도 모르세요. 아니 바꿨을 수 있는 문제 나오니까 이거 가는 거잖아. 알잖아. 다른 거 같아 저기야. 모르겠다. 뭐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opinion about my problem?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at is your opinion about my problem?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한테 말 좀 해주는 게 될까요?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또. Tell me what I should do. Tell me what I should do. 다 됐다. 다 알고 있죠? 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ell, I am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Solution이요. 레스 오픈. 레스 오픈의 반대말은? 그렇죠, 당연히 more often이겠죠. 더 자주 more often, 덜 자주 less often. 자, then why don't you try it better? Why don't you try it? 바꿔 볼 수 있는 거? Why don't you do it? 좋다. 어, 또. 아, 제안하는 거. 왜 너는 안 해보는 거야? 이게 왜? Shall you try it? 어? Shall you try it? Shall you try? 처음 본다. Shall you try? 이게 도대체 뭐야? 맞잖아. 아니 너무 있잖아. 이거 한국, 우리도 한국 사람인가? 그러면 너는 왜 안 해 왜 안 해보는 거야? 하잖아. Will you try? Will you try it? 해볼 거니? 네. 궁금한 거 같은데 그건? 너 해보? 이거 궁금한 게 아니고 해보렴이잖아 이거. 네. Will you try? 넌 해볼 거야?
그분이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will you try it 물어보는 거지. Try it! 그래 좋네 나오는 척불 해봐라! Try it! 괜찮아 해! 해봐! Try it! 괜찮아 또! 또! 저요 어! Do it! Do it! 그렇지! 와우! 중세 시장 듣고 해라! 또! You try it! You try it은 도대체 뭐야? 너를 한다? 그럼 이상한데 자 그럼 힌트 해보는 것 어때? 해보는 것 어때? How about trying it? What about trying it? 해라! Try it!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또는 나는 충고한다. 너에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도 가능하죠. Advice. 나는 충고한다. I advise you to try it.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은 뭐야? Why don't you try it? 컴퓨터를 뭐 하는 것?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 그렇지, 좋다. 그럼 응용을 해봐. 컴퓨터 사용하다 거실에서 컴퓨터 사용하다 in the living room 그러면 그걸 눈 보고 맞는 거 답이 뭐 아니면 뭐야? To use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아니면 뭐야?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근데 여기에는 뭐가 좋을까? To do야 doing 네. 그래서 try 뒤에 to가 오면 뭐하다? 노력하다. 왜 너는 노력하지 않냐? 시험삼아 한번 해보지 않냐? 이 느낌이. 그렇죠. 시험삼아 해보지 않니? 그러니까 이승 모델이 왔다.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되셨죠? Why don't you try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이슨이 집에 가서 할 일은? 컴퓨터의 거실 변환이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렇죠. 이 말 무시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 말을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하셨듯이. 그 다음, 그래서, 아, 참, 컴퓨터 게임 안 하지, 통게임. 아, 알죠. 아, 진짜. 아, 입만 살아가지고. 오케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A입니다. 오케이, 매니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그거 좋네요.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언제? Tonight? But I don't have my textbook at home. 그러니까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but I don't have my textbook at home. 나 이런 거 많이 당해봤어. 나도 이런 거 당해봤는데 어떨 때 당해봤냐면 내일이 영어 시험인데 내일이 기가 옛날에 저쪽에 우리 학원 같이 뭐야 수학생 같이 할 때 그때는 뭐 과목에 상관없이 또 다 불렀거든. 일주일 아 2주 전부터인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아 6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왔었어. 아니 토요일 밤에도 1시부터 6시까지 왔었어. 그때 참 좋았는 거였지. 아닙니까? 이 말랐으니까. 뭐 하여튼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기가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무튼 뭐 내일 영어도 없고 수학도 없고 선생님도 할 일은 별로 없고 기가 공부해 이렇게 시켰는데 기가 공부할 게 없대. 야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이나 교과서 어딨어? 그러니까 학교 사무실 하면 어때? 뭐지 도대체? 여기는 그런 학생 없죠? 그렇죠? 뭐 만약에 내일 기관시험으로 학교 사무실 하면 좋죠. 뭘 대박 나오고 선생님 이렇게 이런 거딱 찍고 와야 되는 당연한 거죠. 누구를 알아서라고. 그러니까 1학년 더 많이 놀았지. 이게 안 되죠. 다 이제 어른들 잘못이야. 교과서를 무겁게 만들어갖고 그치? 가볍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거 잠깐만 여기서 플레이트 좀 뭐 하는 때 좀 하는 거 여기서 플레이트 좀 하는 거 오케이, 여기서는 언제의 계획입니까? 이거 언제의 계획? 과거의 계획이죠. 그래서 I am이 아니고 I was였고요. 이렇게 과거의 계획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 계획들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하고 있죠. 왜 못했다? Don't have my textbook at home. 집에 그러니까 textbook이 뭐예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니까.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워머니 얘기입니다. 뭐래요? Today, I was planning to meet my friend online at 9 PM. But I'm so tired, I want to go to bed early. 어, 뭐 비슷한 거 보이네요. 또 was planning to가 나오고 있죠. I was planning to meet. 그럴 계획이었는데 but 그러나 I'm so 여기에 무슨 시제로 안가 위에 1번 다시 들어가면 무슨 시제로 텍스트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밑에도 무슨 시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방금 했었는데 그래서 못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I want to go to bed early. 집에 아니 일찍 자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Okay. Be planning to do. Be going. I was going to do. I planned to do my homework. 그러니까 I had a plan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플랜이 명사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또 뭐 할 계획이었는데 또 못했나? 뭐 할 계획인데 못한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잘 칠 계획이었는데 잘 치죠. 그렇죠? 네. 맞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머니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I was planning to go shopping with my mom after school. 잠깐만요. Shopping. But my best friend Jisoo wants to talk about something. She seems upset. 뭐 upset도 가능하고요. 이외에 좀 이따가 upse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I was planning to, I was going to 이런 것들. I planned to go shopping. I had a plan to go shopping with my mom after school, but my best friend didn't want to. 그래서 쇼핑 못 간 이유가 뭐예요? 베프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서요. 그렇죠? 네. 왜 못했는지 이 정도 파악하면 되겠어요. 뭐 할 계획이었는데 방과 후에 친구랑 같이 쇼핑하러 갈 계획이었죠. 그렇죠? 엄마랑 같이 쇼핑을 있는 장난친다니까. 근데 그런 장난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엄마랑 쇼핑 갈 계획이 있는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못 갔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런 미친 장난이었죠. 제일 친한 친구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때 보니까 뭔가 우울해 보이고요. 자, 우울한 upset 말고 G로 시작하는? 어, 그거 좋네. 어, 그렇죠. 일단 먼저 나온 거예요. G로 시작하는 뭐? gloomy. 또. 그렇죠.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또 B로 시작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예? down? 어, down도 좋네. 예. down. 그니까? She seems upset. She seems gloomy. She seems under the weather. She seems blue. She seems down. 어? 심 나왔다. 반갑죠? 안 반가워요? 되게 반가워요. 이 심 나왔다는 얘기는 조만간 몇 가지의 심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심 대신 쓸 수 심 뒤에 여기 있는 저 upset, gloomy, under the weather, blue 전부 다 어떤 시니까 심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he looks, she is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뭐.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하고 같다. 이 형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애가 뭐래요? I was planning to go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but I heard is also coming. I heard Mike is also coming. 오케이. 요 시제에 대해서 좀 얘기는 우리가 좀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ard 뒤에 생겼던 것도 좀 얘기해요. But I heard Mike is also coming. 계속해서 I had a fight? Fight도 뭐 괜찮은데. 봅시다. I had a fight with him. I had a fight with him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이 him에 대한 거. 4, 이제 3번, 4번 쯤 가니까 좀 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2번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I was planning to go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생일 파티에 가려고 그랬어요? 마이크 생일 파티 가려고 그랬죠? 아니죠. 마이크 말고 딴 친구 생일 파티 가려고 했지만 I heard 뒤에 생일 때만 당연히 뭐 I heard that Mike is also coming. 마이크는 올 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I had a fight with
자, 여기는 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못 놓긴 하지만 파이트하고 비슷한 A로 시작하는 말다툼? 말다툼 뭐였더라? 그러니까 I had an argument 했겠죠. I had an argument with my with him with Mike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I don't want to see Mike. 근데 힘은 당연히 마이크를 좀없죠. 네. 그래서 이 시제는 무슨 시제는 생긴 건 뭔 시제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뭘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미래 계획, modern future, well planned future.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라가 아니고 올 계획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들었다. I had a fight with him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시 돌아가서 뭐 할 계획이었지만 math homework를 두 할 계획이었지만 왜 못했다? 교과서가 없어서 못했네요. 뭐 할 계획이었는데 meet my friend online at p.m.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날 계획인데 왜 못했다? 피곤해서 자고 싶고. 오케이. 뭐 할 계획이었지? 쇼핑 가러 갈 계획인 앞 엄마랑 장가 후에 언제라는 것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주말에 엄마랑 쇼핑 갈 계획이 다 틀렸고 방과 후에 엄마랑 쇼핑 갈 계획이었는데 친한 친구 지수가 뭐 얘기하고 wants to talk about she seems upset 해보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뭐 단어 같은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 없고요. 이렇게 지금 한번 성공 좀 해봐도 돼요.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계획한 룸딩이었는데 I was planning to meet my friend online at 9 p.m. but I am very tired. I was 아마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장난치기도 합니다. I am very tired. I'm so tired. I want to go to bed early. 그 다음에 뭐 I was planning to go shopping with my mom after school. But my best friend Jisoo wants to talk about something. 알겠죠? 그러니까 wants to talk about something. 대화하고 싶어해. She seems 그 우울해 보인다. She seems 뭐 upset 같은 건 알겠죠? Down. She seems down. 그러니까 downing입니다. 그러니까 야 upset은 쓰지 말자. upset은 화난 건데. 그런 생각하니까. 됐습니까? This seems down. upset만 빼고 나머지는 놔두세요. 네, upset은 가득 뜻이 화난 건데, angry인데. 어, I was planning to go to my best friend's birthday party. But, 나는 언제 들었어? But I heard that Mike is also coming. 언제 지내요? 미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had a fight with him yesterday. I had an argument with him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I don't want to see whom. I don't want to see Mike.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랩 업 1, 2. 마무리 1, 2. 마이크 또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남자아이의 이름은 마이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자아이 이름은 나오는지 박, 뭐, 제니, 제니는 아닌 것 같아요. 제니는 제3자, 아, 제니 맞네요. 아, 네, 제니 맞네요. 여자아이는 제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니가 마이크한테 뭐래요? Mik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계획 묶이네요.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이런 것도 있네.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됐습니까?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I want to play soccer, but I may go to the library. 그렇죠. Why to study?
제가 I may go to the library to study. Okay. Which so what about you? What about, how about you? okay. What about you? 뭐로 바꿔서 쓰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How about you 말고. Okay. 그랬더니 제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니가 난 도서관에 숙제할 거야. I'm planning to do my homework in the library. 안 되겠죠. I'm planning to do my homework in the library.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If I go to the library, I will text you. 됐습니까? 여기 텍스트의 품사, 텍스트의 뜻,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텍스트, 예. 메시지는 명사고요. 됐습니까? 텍스트는 명사도 되고, 지금은 뭐야? 동사죠. I will text you. 제니가 if I go to the library, I will text you. 자, if I go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우리가 있죠? 여러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If I go, I will text you.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됐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 왜 해? 이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대화랑? 그쵸?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이 뜬금없이 얘는 왜 나왔지? 방금 전에 다 들은 거 아니었어? 제니가 하는 말? 문제 같은 건가? Q가 보다. 그럼 Q에 대해서 A를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And why?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And why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And why? 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 일단 첫째네요. 마이크, 제니하고 마이크가. 그래서 제니가 뭐 마이크 좋아하나 봐요. What I play to go tomorrow? 뭐 할 계획이니? I want to play soccer. But I may go to the library. Where to study? What about you, Jenny? I'm playing to my homework in the library. If I go to the library, 마이크죠. 마이크가 If I go to the library, I text you. 마이크는 제니가 실신하는 거 봐요. 인정해. 됐습니까? 전체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문했던 것들. 뭐, 메인은 뭐 허락은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추측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 can. 이건 좀 이상한데. 뭐 might는 좀 더 확신이 없을 때 쓸 수 있겠고 ought to 가야만 한다 난 갈지도 모른다고 ought to는 I would go 이상하고요 I should는 가야만 한다고요 I may go, I might go, I could go 난 갈지도 몰라 3종 세트 I may go, I might go, I could go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I가 주어일 때 쓸 수 있는 거 I may go, I might go, I could go 갈지도 모르겠어 To study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What about you? 바꿔 쓸 수 있는 건 요거죠 How about you? 말고라 그랬으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Jenny Jenny야, 네 계획은 뭐니? 그랬죠 Jenny의 계획은 뭐다? I am planning to do my homework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계획이다 If I go, I will text you. Okay. 그래서 if I go에 대해서 기태야 뭐 할 말 없냐? 지훈아 뭐 할 말 없냐? 명인아 뭐 할 말 없어? If I go to the library, I'll text you. 그렇죠. 만약 라면이네. 그렇죠. 만약 라면에 뭐 넣으면 안 돼? 그렇죠. will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뭐 넣어놓고 will 넣어놓고 if I w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아 여기다가 그냥 확실하게 will 넣는 거 어색하게 느끼지 말라고 막 학교 선생님 tomorrow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if I w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I will text you 해놓고 맞냐 틀렸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if I go to the library tomorrow I will text you 만약 뭐뭐라면 이란 조건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부사절 when, before, after, until 등이 있는 그런 절들은 걸작물을 일렀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에 대한 키트의 대답. 제니 한번 길어봤죠? 제니. She. She is going to. She is going to. Go to the library. Why에 대한 대답도. 뭐뭐 하기 위하여로 붙인 대답. 뭐뭐 하기. Because 길게 하고 싶어. 아니야. 뭐 하기 위하여야, 뭐 하기 위하여. She.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를 여기다 영어로 해서 넣으면 되잖아.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to do her homework. 그렇습니다. She is going to the library to do her homework.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과에 if가 나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1과에서 나오는 문법이 문법은 뭡니까? 간단히 문법이죠? 그래서 자, 이 if 분명히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들어 있는 문장 다섯 개. 뭐 들어 있는 문장 다섯 개. if 들어 있는 문장 다섯 개. 그러니까 if 들어 있는 문장 다섯 개는 그 첫 번째 유형. 다음은 두 문장 보세요. 두 번째 유형. 본문에 있는 if와 같은 뜻을 쓰는 문제. 아니 다른 뜻을 쓰는 문제. 다른 뜻을 쓰는 문제. 자,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문장은 당연히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기태?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네? 어, 선생님, if 나오면 will 넣지 말라며요. 아, 저게 종속적이어서. 와우, 되게 어려운 말 쓴다. 아니, 저게. 네. if가 마냥 라면이야,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야, 이거. 인지 아닌지. 이거 마냥 라면 아니잖아. 네. 이 문장의 뜻이 뭐야? 나는 모른다? 모른다. 뭘 모른대?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 묻는 것. 어? 조건의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n't you know? What don't you know? 너 뭘 모르니?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것.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잖아. 어,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이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뒤에 뭘 써도 된다? 다 까먹었죠. or not. 어? I don't know whether he will come or not. 난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 그것을 모르게 마냥 라면이 아니라고. 어? 언제 그의 행동? 이거는 그리고 뭐 더하기 뭐였더라? 응? 이 문장은 뭐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죠. 난 모른다. 그거 없거니? 이거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인데 여기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인지 아닌지라 는 것 이란 뜻을 갖고 있는 if나 whether를 쓴다. 학교에서 안 배우고 있네 지금? 응?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본문 안 해? 읽어 본문? 그럼 이건 당연히 얘기했을 텐데. 오케이, 이거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문장의 종류 파트에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파트, 여러분들 2학년 때 어떤, 그래머 타프 2에서 어떤 것들. 문장의 종류 할 때 뭐 배웠더라?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bus. 이것도 시작했죠? 명령문 and, 명령문 or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의문문? 반전 의문문 했죠. 아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니까 빨리들 하세요. 됐습니까? 언제든. 그래서 여기에 if는 만약 내가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뭐뭐 인제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가끔씩은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는 will 넣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 문장이 will he come이었기 때문에 여기 will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 이상 없단 말이야. 여기 만약에 I don't know 더하기 does he come이었다 치자. 응?
난 모르겠다 더하기 그는 오니 라는 현재 시제 질문이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질 때는 뭐겠어? I don't know. He will come. 그렇죠. I don't know if he comes가 돼야 되는데 does가 이 소리로 들어가면 얘한테 X를 달아주기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wrap up to 마지막 부분이네요. 오케이. 너는 안 좋아 보인다. 뭐가 잘못된 일이네요. 너 안 좋아 보인다. You don't look well. 이 well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well이 여러 가지 뜻인데 이 well은 뭔 뜻이고 뭔 뜻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뭐 위더스뱅크를 수업하거나 이럴 때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You don't look well.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What's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내 생각엔 감기 걸린 것 같아. I think I have a cold. I catch a cold. I have a cold 좋네요. I think that I have a cold. 그랬더니 충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충고를 해주고 있죠. 예, 여자애가 뭐라고 충고해요?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juice? Because orange juice is rich in Because orange juice is rich in vitamin C. 됐습니까?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juice? Because orange juice is rich in vitamin C. 됐습니까? Rich in 뭔 뜻이에요? 있다. 뭐뭐가 풍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did. 이 did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있죠. I did, but I'm not getting well. 근데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I'm not getting 뭔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y, you don't look well. 여기에 well의 뜻은 뭐예요? 아, 넌 잘 보이지 않... 너 잘 안 보여. 왜 숨어있니? 건강한이죠. well이 무슨 뜻도 있다? 건강한. 그래서 건강한 삶을 뭐라고 해요? 뭐가 유행이다 그러잖아. 뭐 잘 지내는 것, 잘 존재하는 것, 잘 있는 것, well-being. 뭐 건강한 게 당연히 well-being이란 말도 있고 건강한이란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well이 뜻이 참 많네요. 건강한. 그러면 여기서는 you don't look well에 well이 건강한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H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health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왜 갖고 있는 이외의 다른 뜻을 볼까요? Well, I don't know. Well, I don't know. 라고 할 때 well은 뭐겠어요? 글쎄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어. Well, I don't know. 그 다음에 he can play tennis well 하면 잘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ring some water from the well은 뭐야? Bring some water from the well. Bring some water from the well. 약간의 물 뜻도 있다. 우물이란 뜻도 있다. 그치, 기태야.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놀리지, 그치? Bring some water from the well. 얘네 다양한 뜻과 여기서는 건강한이란 뜻이다. We don't look well. We don't look healthy. We don't look good. What's wrong? What's wrong? 바꿀 수 있는 거 뭐? What happened to? 또 What's the matter?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죠. I think I have a cold.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juice?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요, 기태야?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juice?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지. 이거의 중요한 표현 파트가 충고지.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충고해봐. 왜 너는 오렌지 주스 좀 마시지 않는 거니? 난 네가 오렌지 주스 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 어? How do you drink some orange juice? 아, 너 오렌지 주스 어떻게 마시니? 아니. 오렌지 주스 어떻게 마시는 거야? 왜 이렇게 마시나? 나는 생각한다. 네가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I think you should drink some orange juice. 됐습니까? 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 의견으로는 너는 오렌지 주스를 좀 마셔야만 돼. In my opinion, you should drink some orange juice. 이런 거 되겠죠? 오렌지 주스 좀 맛이 는 건 어때? How about drinking some orange juice? What about drinking some orange juice? 이런 것들. 난 충고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하라 는 것을 오렌지 주스 마시라는 것을 뭐 I advise you to drink some oranges.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셔야죠. 대학 파트에서 핵심은 이거죠. 네, 그렇다면 밑에요 I did는 뭐 did는 뭐 대신 이게 대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did는 뭐 대신 왔어? 오렌지 주스. I orange juice. I drink some orange juice. I drink? Didn't? Didn't drink? Drink의 과거가 뭐야? Drink. A, D, A. I didn't 그래서 못 해봤다. I drank some orange juice 대신 왔다고. 난 마셨었다. I drank some orange juice. But I'm not getting well. 나아지질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감기 걸렸어? 남자애가 걸렸어? 여자애가 걸렸어? 남자애가 걸렸죠. 그래서 여자애의 충고는 오렌지주스를 마셔보라는 게 충고죠. 솔루션은. 근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다른 충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을 맞는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오케이. You don't look well. What's wrong? I think I have a cold.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s? I did, but I'm not getting better.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better도 뭐의 비교급? well의 비교급이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I'm not getting better. 전 이거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 better로 바꿨을 수 있다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문법 파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so that. 오케이. 그래서 이 뎃을 보고 내가 맨날 외쳤죠. 이 뎃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그래서란 뜻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 여러분들이 꼬맹일 때 배웠던 단어 뭐? so. 그래서 so가 아니고 뭐다? so that이다. 이때 so는 무슨 뜻이다? 의미상 뭐, 무슨 뜻이다? very cold, so cold 할 때는 매우란 뜻으로 쓰였지. 그러니까 그래서 so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기 때문에 so 뭐뭐뭐 so 하려니까 이상해서 so that 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여기에서 이 파트를 배우고 나서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so that 부분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니까 뭐나 뭐로 바꿀 수 있다? 너무 어때서 그래서 뭘 못합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뭐뭐 합니다. 뭐뭐 하기에는 이걸로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특수형국이나 인학특수로 바꿀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that 밑줄쳐놓고 얘랑 같은 쓰임으로 쓰인 것을 보여라. 이 that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that은 제일 먼저 배운 게 무슨 뜻으로? 저것이라든지 저 이때는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 그러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그 다음 배운 대시 I know that he is a doctor. 겁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that. 이외에도 동격의 that. 그 다음에 it that. 남아있는 것들 잠깐 얘기하면 it that 각 동격의 that.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구문의 that은, 이 so that 구문의 that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that을 집중해서 그래서 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 되겠죠. The desk is so messy. 이게 뭡니까? 원인이죠. 누가 언제 어떤 것이 원인이죠? 언제 어떻습니까? 현재 매우 지저분한 게 뭐가 됩니까? 원인이 되죠. That. 그래서 그녀가 언제 결정합니까? 현재 결정하죠. 그 tidy up이 뭐예요? tidy up. 치우다. 치우다. 깨끗이 정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동사? 이어동사 인생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되죠. 이승 못 해주고 왔으니까. 더 데스크일 때는 tidy the desk up도 되고 tidy up the desk도 되지만 더 데스크 이승 바꿨을 때는 어디 낀가 나라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 먼저 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 한번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e is so sleepy. 그녀가 언제 어떻습니다? 언제 어떻습니다? 현재 매우 졸립니다. 현재 매우 졸립니다. That. 그래서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언제 집중할 수가 없다? 현재 집중할 수가 없죠. 현재 그녀의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어, 데스크. 어. 잠깐만요. 저 데스크. 이제 몇 시나? 몇 시나? 오, 좋네. 아, 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잘 가고 있네. 틀릴 줄 알았지. 후. 맞아요. 후.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죠. 너, 너 최근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잖아. 그걸 써먹으면 되잖아. 제가? 어. 오케이, 첫 번째 버전. 그, 이런 식으로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만, 억지스럽긴 표현은, 인어플을 쓰면 좀 억지스럽긴 해. 근데 굳이 인어플을 쓰면, 그 책상은 어찌 지저분하다? 충분히 지저분하다. 누구로서? 그녀로서 뭐하기로 하지? 그런 거 배운 기억나죠? 그쵸? 그러면 뭐, the desk is messy enough. 누구로서? For her.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뭐 하기에 to decide to tidy it up.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죠. 충분히 더럽습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그녀로서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아, 이거 끝,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To tidy it up first. 이 문장을 끝까지 쓴 이유가 있죠.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문장은 틀렸죠. 다 맞을 걸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네가 잘하는 그건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But that is messy enough for her to decide to tie it up first. 그렇죠, 뭐? 그렇죠. 얘가 왜 있습니까? 뭐 대신 왔어? 이기수는 데스크. 데스크 대신 왔고 몇 문장이야 이거? 한 문장이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간 적 있죠. 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중기니 때 했던 거 해도 돼. 뭐 Because the desk is very messy. 쉼표. She decided to tie it up. 또는 The desk is very messy. 쉼표. So she decided to tie it up first. 그 다음에 Because랑 같은 단어가 뭐 있었나? 그렇죠. Since 해도 뭔가 since the desk is very messy, she decides to tie it up first. 이런 것도 있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짧은 거 있었는데. 그렇죠. As the desk is very messy, she decides to tie it up. 그러니까 방금 가르쳐 준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because가 무슨 뜻인데, because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같은 단어 뭐가 있다? since와 as가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ecause를 쓰는 위치하고 because하고 so는 같은 얘기를 할 때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위치가 다르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고요. so 뒤에는 뭐가 와? 결과가 온다는 얘기. 같은 자리에다가 because 빼내고 so 넣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so를 넣고 싶으면 얘가 원인이니까 the desk is very messy. 심지어 so she decides.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이건 딱 좋네. 그래서 예, 그래서 포커스 합니까? 집중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돌린 거는 충분히 돌린 거야? 너무 돌린 거야? 그래서 뭐야? She is too sleepy. 뭐 하기에? To focus on her homework. 이번에는 얘를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왜? 얘랑 같은 놈이니까. 됐습니까? She is too sleepy to focus on her homework. 아닙니까? 이외에도 뭐 she is very sleepy so she can't focus on because she is very sleepy she can't focus on homework.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예, because 대신 since를 쓸 수 있다는 것들.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4, 5개 정도 되죠. 그렇죠? 다음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다음 중 이 문장과 같은 뜻이 아닌 것을 모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많이. 오케이, 뭐 설명은 같이 드릴게요. So blah blah that. 참고로
뭐 저는 네, 3번이 맞아. 다시 말해 주면 so 블라블라 that 주어 동사 tha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좋아하겠어 누가 뭐 한다를 가지겠죠. that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 부분은 원인이고 지저분한 게 원인이고 치우기를 결정하고 돌린 게 원인이고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대기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이때 동사 can이나 cannot 또는 뭐 could나 could not을 포함해서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요. so blah blah that cannot 좀 추측할 때 뭐 다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can은 뭐 이런 식으로 없을까? 그래서 뭐 쭉 나와있는 하나 이 문장에 대해서 하나 둘 너무 많은 거 아닌데 he spoke so fast 그가 언제 빠르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빠르게 얘기했죠 그쵸? 그치? 지민아 이게 빠르게 얘기하면 졸리죠 막 랩하는 거 같고 그쵸? 내가 어젯밤 내가 잠이 안 와갖고 힙합 들으면서 잠 들었는데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베스트 그래서 뭐 언제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언제 과거에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표시해놨지만 모두 주의하자 시제를 자 근데 시제 일치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현재는 현재고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다 이게 시제 일치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뭐 현재 과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돼야 돼 말이 어쨌든 네, 그래서 과거에 너무 빠르게 말해서 그래서 과거에 그 말을 듣고 있던 과거에 이해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오늘 과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I couldn't understand him because 썼네요. 네, 얘를 먼저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를 먼저 얘기할 때는 because가 뒤로 가야 되겠죠. 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Because he spoke too fast. He spoke too fast. 여기 나오죠. 그는 그냥 빠르게 말한 게 아니고 너무 빠르게 바뀌었죠. 누구로서는 for me, 뭐 하기에 to understand it. 그니까, 인정을 틀렸죠. 인정을 틀렸다고 보면 좀 그렇고요. 얘는 틀렸다기 보다는 얘를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 해도 상관없다 정도로 발로 해도 되겠고요. He spoke too fast for me to understand. 발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틀렸다고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This is so hot. 언제 뜨겁대요? 언제? 지금 뜨겁대죠. 그래서 that 언제 못 먹겠대요? 현재 못 먹겠대죠. 이거 딱 좋죠. 이거 시험 문제인 게. 그래서 I can't eat this. 못 먹겠다. Because it is very hot.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장에 so를 쓰고 싶어. 이 문장을 이 문장 바꿀 때 so를 쓰고 싶어 명인 so를 쓰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란 뜻에 so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지? 아니 이 문장을 매우란 뜻에 so 말고 그래서란 뜻에 so를 써서 같은 문장을 만들어보라고 그렇죠 됐습니다 The soup is very hot 대리 정보는 되겠죠 This soup is very hot So, I can't eat it.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여기다 이렇게 별표 해놓고. 그쵸? 뭐, 별표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세 개 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어떻게 뜨거운 거야? 충분히 뜨거운 거야?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뜨겁죠. This is too hot.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 하기에? To eat. 여기에 뭐 없어야 된다? 여기 있었더니 뭐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달콤한 사탕들이 크게 넣으신거 있어. 뭐고 맞냐 틀렸냐. 웃기고 있네. 앞에 이 마음들이 왜 또 나와. 몇 문장? 이건 몇 문장? 한 문장.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얘를 보고 접속사.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이건 넣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무슨 라면 말고 무슨 라면 말고 마냥 라면 말고 무슨 if 인지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다. 뭐뭐 일지 아닐지. 그래서 뭐 다 얘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되새겨보겠습니다. He asked Bora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그래서 그가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이 전체 구조는
첫째 구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건 일단 암암기로 봤다 단순화시켜서 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뭐예요? SK. 그렇죠. Ask AB의 문제죠. Ask AB. A를 보고 이거 매정 이 Ask AB 매정식 문장이죠. 그렇죠. 사용식 문장이죠. 얘를 보고 무슨 목적을 하고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나요? 얘도 간접 목적어죠.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 어쨌든 직접 목적어도 무슨 품사만이 목적어를 할 수 있고 명사만 할 수 있고 간접 목적어도 명사만이 할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 하려면 당연히 뭐가? 명사만이 목적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if를 보고 여기에 잘라보면 he asks whom, 보라, what,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B죠. 누구에게, 보라에게, 그녀가, 여기 보라겠죠. 보라가 그와 함께 12시 30분에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아닌지나 는 것을 물어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궁금한 건, 이거는 현장 간이 안 살잖아. 그치? 무슨 일인가 들은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수민이가 요 문장을 그렇죠. 요 문장을 쌍따옴표를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그렇죠. 쌍따옴표 들어가는 게 무슨 화법이라고 그러죠? 좀 뭐라요? 그렇죠. 직접 말하는 느낌이죠. 이따가 보라가 아 그가 보라에게 직접 말하는 느낌으로 수민이가 바꿔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그는 보라에게 그녀가 12시 30분에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이거잖아.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보라에게. 너 나랑 같이 12시 반에 영화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뭘 넣겠다 얘를 빼내버리면 여기에 뭘 넣은 표현? 쌍따옴표를 넣은 표현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숙제야, 너 여기까지 숙제 다 할 수 있겠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게 하고 그렇지? 그럼 이제 디테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12시인가? 3시인가? 10분 끼고 있어. 엄마가 와. 야, 키게 너 뭐하는 거야? 안다고. 선생님이 숙제야, 너 여기까지 숙제를 다 해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 선생님께서 숙제 다 해오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상대방의 말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흉내내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응? 이태야, 숙제 내일까지 해와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를 다 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 전달하고, 이거를 직접 그 남자가 얘기하던 순간의 느낌 그대로 쌍따옴표 넣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가 언제 간대요? 그가 언제 간답니까? 현재가 안 되죠. Where? To the kitchen. Why?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죠. 그렇죠? 뭐를 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자, 예, 있다죠. 있다. 근데 이거 붙였으니까 있는지 아닌지라 한 것.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철용이가 뭐 해줄 거냐? 그녀가 부엌에 가면서 직접 한 말이 뭘까? 됐습니까? 그녀는 부엌에 먹을 게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녀는 부엌으로 가면서 쌍방으로 뭐라고 했을까? 자, 오케이. 이건 먼저 준비됐으니까 졸면서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걸 해야 돼. 일단 지금 있는 문장을 한글 해서 다 쓸게요. 귀찮지만 그는 보라에게 그녀가 뭐 이건 생략할게. 12시에 12시 반에 그와 함께 영화 이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거를 한글 버전으로 먼저 얘기해줘. 그는 보라에게 땅땅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되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랑 뭐 대충 넘어가. 바쁜데. 오케이. 그럼 이제 그는 물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여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봅시다. 그는 보라에게 물었습니다. He asked. 아, 이 현재니까 현재로 할게요. He asks 보라. 쉼표, 쌍따옴표. 넌 갈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at 12:30 PM?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이건 무슨 의문이야? 직접 의문이고, 직접 의문이. 그니까, he asked 보라,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at 12:30 PM? 이렇게 바뀐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ssue는 뭐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kitchen, 부엌에 갑니다.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뭐 하기 위해서, 뭐 할 것이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가 부엌에 가면서 한 말은 쌍따옴표로 뭐라 그랬겠어? 그렇죠, I'm hungry. 어, 계속. So, 그래서 stop! 됐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걔가 부엌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 뭐? 어. 그렇죠. 얘가 한 말은 뭐라고 했겠어? Is there anything to eat? 이라면서 부엌에 들어갔겠죠. 그렇습니까? 무슨 의문이야? There is가 is there 됐으니까 뭐? 직접 의문이야. 직접 문장.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뭐가 됐어? 여기에 의문사 없죠? 그래서 if is there 가지고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됐습니다. 그 지금 하는 건 파법이라고 하는 건 파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뭐가 돼야 돼? 파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무슨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을 바꿀 줄 알아야 돼?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2학기 때 화법이라는 문법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잘 알아놔야 돼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 했습니다. if가 만약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if가 만약이란 뜻인지 아니면 인지 아닌지란 뜻인지는 여러 문장들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건데요. 풀어보면서 익히시기 바라고요. if는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Do you know if he will come? 이런 것들. 너는 그가 올지 안 올지 알고 있니? 뭐, he asked me if I can do this.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었다. If I can do this.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 그 다음에 I wonder if는 패턴 용어도 많이 넣었어. wonder의 뜻이 뭐예요? wonder. 궁금해하다. 같은 말. be curious. 그치. be curious about 그 같죠. I'm curious about it. I wonder if. I'm curious about curious. I'm curious about if you can come. I wonder if you can come. I'm curious about if you can come. 네가 올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Tell me if you can come. 나한테 네가 올 수 있는지 아닌지 말해줘.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들로 쓸 수 있고 if 대신에 when을 쓸 수 있다. 뭐 이제 여기다가 옆에다가 얘랑 헷갈리지 마라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중3인데 그쵸? 그렇습니까? 날씨하고 인지 아닌지 궁금하시고요. I wonder if he knows the secret. 나는 뭐 할까 궁금하네도 뭐가 궁금해?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아닌지 좀 이따 두 문장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문장 두 개 해주시고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if that bird can fly, 뭐인지 저 새가 날 수 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이 경우에, 전에도 수업했지만, I wonder if he knows the secret or not. 됐습니까? 또는 아닌지. Do you know if that bird can fly or not?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다. If, whether or not을 덧붙여서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 You must know, 너는 알아야 하는데 whether that is true or not, 저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다 분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지훈아, I wonder if he knows the secret을 두 문장 나누면 뭐 더하기 뭐? 뭐. I wonder, 난 궁금하다, 더하기?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난 궁금하다. 그가 그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라는 것. 내가 그 남자, 아,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물을까? 그렇죠. 그는 비밀을 아니? 라고 묻겠죠. 그는 비밀을 아니가 뭐야? 그렇죠. Does he know the secret? 하면 되겠죠. Secret, 아이고, 씨. Does he know the secret? 그래서 얘 뭐 없는 직접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 합쳐지면서 I wonder if he knows the secret. 그럼 뭐 얘 이제 쉽죠? 그렇죠? 여기 나 두 문장 해줘. Do you know? 그렇죠. Can that bird fly? Can it fly? 하면 되겠죠. Can 얘 안 만들어봤죠. 이수 바꿔서 Can it fly? Can that bird fly? 하면 되겠죠. 그거. 그럼 기태야, you must know if that is true or not. 두 문장으로 나누면 you must know. You must know 더하기 그렇죠. Is that true or not? 저게 진실이 아니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뭐, I wonder if he is a real man. 나는 그가 real man인지 아닌지 궁금해 말이죠. 그럼 직접 물으면 이거 다 없으면 is he a real man? 이렇게 해서 just speak for him. 뭐 해보래요? 반지로 보여요. 자, 이제 본문 시작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왜 이렇게 한 곡소리가 나와.